광주 지역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가 25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흰 지팡이 헌장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강조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실입니다. 결실. 우리 흰지팡이의 의미는 재활이고 또 통합이고 함께 사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장애를 갖더라도 장애를 넘어서서 잘살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은 만남을 통해서 다짐하고 앞으로 가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올해로 38회를 맞는 흰 지팡이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정한 날입니다.